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국회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개를 거부하며 버텨온 국회와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얻어낸 결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하는 기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분 상자 속에는 너무나 엉망진창의 국회 모습이 드러져서 오히려 안타깝다. 내가 이거를 보려고 그렇게 뭘 했을까? 사실 동전창 게 아닌가 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빙 없이 쓰여온 특활비가 1,296건의 지출 내역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 5만 원권 현찰이었어요. 5만 원권 현찰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즉시 어디다가 바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써도 이게 어디서 온 돈인지 특활비로 받은 돈이었던 건지 나중에 조사도 불가능한 돈이. 이 짭짤해. 일단 200 받았는데 이러면은 1년 초기도 많으니까 미친다.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중재하는 곳에 있으니까 분석하게 되면 무엇이 있어요? 외교인가 외유인가 소문만 많았던 국회의원 해외 출장의 실체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장 한 번에 드는 비용이 1억. 출장지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보고서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해외 출장. 국회의원이 누려온 특권은 어디까지일까? 호텔 예약하고 뭐 도시락 같은 거 그런 거 깔아주고 네네. 옷도 갖다 놓고 뭐 와인도 갖다 놓고 그리고 VIP 사용하게 해주고 아니, 우리는 뭐 경치하는 사람들도 와서 여기 타겟이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무슨 일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하는 거 40일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의원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국회에 들어간 세금은 제대로 쓰여왔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썼던 특활비의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느낌이 듭니다. 저 돈이 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텐데 국회의원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저렇게 깜깜이로 쓰였던 걸까요? 특권 뒤에 감춰진 의원님들의 돈, 그 충격적인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먼 곳에서 한 통의 제보가 왔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이곳엔 코이카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을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이 필수 코스처럼 등장하기도 합니다. 원유철 의원이랑 조훈현 의원이 왔거든요. 네. 2016년에. 그때 고향반들이 와이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의전 뭐 챙겨주고 막 국회의원들 막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와이프가 왔어요. 근데 저희 인력 중에 한 명을 네. 전담 시켜가지고 네. 같이 보석 가게 가가지고 보석 보러 다니고 보석을 보러 다니고 그리고 코이카 인력은 막 옆에서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나가 얼마인지 막 계산해주고 밖에서 막 소장이 시켜가지고 네네네.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보석상이 밀집된 번화가를 찾았습니다. 금, 사파이어, 오팔 등의 보석 원석이 유명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에티오피아 출장 목적은 무엇일까? 출장지 중 한 곳인 참전용사기념공원. 한국 국회의원들이 오면 여기서 뭘 하세요? 국감이래
ይላሉ። ሙዚየም አለ፣ ሙዚየሙ አሁን አይከፈትም፣ አሁን አልተከፈተም እንጂ ሙዚየም አለ። የተዋጉበት እዛ ደቡብ ኮሪያ ሄደው የተዋጉበት መሳሪያ ሁሉ አለ እዚህ የዛን ሰዓት።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6년에 세워진 곳입니다. 원유철, 조훈현 의원 역시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출장이 든 7천여만 원의 비용은 코이카가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코이카 직원이 부인 수행까지 맡았던 것은 사실일까? 출장 좀 입장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때 당시 어땠는지 그런 얘기만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여기서 직원들이 그쪽에서 따로 파견을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말씀을 좀 지금 해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확인 요청에도 코이카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이 다른 두 의원이 해외 출장을 함께한 이유는 무엇일까? 원유철, 조훈현 의원의 인연은 깊습니다. 국수 조훈현 구단의 정치 입문은 원유철 의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조훈현 의원. 에티오피아 일정이 포함된 동아프리카 출장 외에도 올 초 쿠바 출장을 두 의원이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작진이 확인한 동반 해외 출장만 총 3번입니다. 신분이 있는 두 의원의 부인 동반 해외 출장. 문제는 없는 걸까? 1수첩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 예전에 2년 전쯤에 그 원유철 의원님이랑 같이 이제 에티오피아 한번 가실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부인분들이랑 같이 동행해서 가셨는지. 예, 그런 것 같은데. 아. 의원들은 저기 그 국회에서 원유철 의원님이 해주신 거고. 네네. 저기 그 부인 저기 같이 간 분들은 사비로 다 간 것. 그때 그 부인분들께서 어디서 이제 보석을 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건 모르겠어요. 기념 여체 5천 원짜리 만 원짜리도 보석인데 그걸 네. 샀다는 것도 네. 그게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냥 뭐 어느 수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비싼 거 법에 걸리는 그런 비싼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산지 안 산지도 모르겠고. 5선인 원유철 의원은 이전 출장에서도 부인을 동반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남미로 7박 10일간 출장을 떠났습니다. 의원들은 관광지로 유명한 페루 마추픽추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군도를 부부 동반으로 관광했습니다. 동부인한 비용은 전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부담입니다. 비행기표도 다 카드로 결제했고. 당시 원유철 의원은 부인 앞으로 든 비용은 자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개별 일정에 공무원 수행까지 받는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원유철 의원의 해외 출장 횟수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만 10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이름으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총 4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훈현 의원 역시 이 연맹의 회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은 어떤 성격의 단체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뵈러 왔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오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저희 원유철 회장님 의원실 가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굳이 저희 연맹에 오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통 출장을 나가거나 뭐 그러면 보고서든지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의장한테 보고를 하죠. 네. 저희는 의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지 뭐 다른 외부에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뭐 외부에서 뭐 정보 공개 요구하면 그것도 또 이제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나가고 네. 저희 의무는 모든 출장이나 행사 그리고 출장 갔던 보고서 같은 것도 의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십니다. 모든 게 의장한테 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업무인데도 외부에 알릴 의무는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 PD수첩은 국회 사무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국회와 관련된 연구, 조사, 외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 등록 사단 법인은 총 13개.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을 포함해 이들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올해 지급된 예산만 120억 원 이상입니다.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엔 최근 3년간 3억 8,1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유철 의원 측은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장이 국회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입법 외교 활동이라면 당당히 공개되어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경실련은 국회 공공기관 431곳의 출장 지원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출장 지원 여부를 밝힌 곳은 46개뿐.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지원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낸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사 홍보물엔 국회의원 13명의 몽골 러시아 방문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런 행사를 했다고 네, 해놓고 네. 정보 공개 요청을 했더니 없다. 우리는 그런 적은 네. 없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시설 철도는 이제 모니터를 하고 있어서 예. 파악을 했는데 모니터를 파악 이렇게 하지 않은 그 공공기관은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제공해도 저희가 밝혀낼 그런 상황들이 없는 거죠. 지금 그 정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지원 기관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누락해도 확인을 강제할 방법마저 없다고 합니다. 비공식 출장의 경우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없는 게 187이고 네네. 동행이 40건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는 보면 네. 동행 여부도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공식적인 출장은 투명할까요? 국회의장 해외 순방 같은 공식 일정에 드는 숙박비, 항공비 등의 비용은 모두 출장 경비로 지불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비밀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별도로 수천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 것. 한번 순방 나가실 때마다 수천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외화로 바꿔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토탈 2, 3년 동안에 의장님 해외 순방에 쓰여진 경비만 7억여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중에서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박희태 전 의원님이 28만 9천 달러의 외화를 들고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강창희 전 의장님이 25만 8천 달러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단순 명료하다고 봐요. 왜냐면 구태인 거예요, 구태. 6만 불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그냥 구태가 모르죠. 모르는데 그건 구태고 제가 보기에는 의장이 나가서 개별적으로 그 돈을 쓸 일이 없어요. 특별히 없어요. 그냥 뭐 없어요. 그리고 돈 쓸 시간도 없어요. 구멍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습니다. 2016년 8월 외통위 소속의 윤영석, 윤상현, 정양석 의원의 출장 보고서.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 낸 경비 정산 의뢰서엔 갑자기 뉴칼레도니아가 방문국으로 등장합니다. 의원들이 계획에도 없던 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천국에 가장 가까운 섬이라 불리는 뉴칼레도니아는 인적이 드문 남태평양의 휴양지입니다. 처음에 결제가 이제 8월 4일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의원님들 간의 이 장소 이게 안 맞아가지고 계속 바뀌었어요. 시간상 얼마 못 있다 왔습니다. 그게 비행기표도 안 맞고 근데 네. 그렇게라도 무리하게 간 이유가 네. 거기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이 좀 사나 봐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그분들이 그 이제 그때 테러도 있고 그래서 범인 안전 관련돼서 관광객들 오고 하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범인들 이야기를 좀 듣고 그걸 이제 반영하려고 해서 늦게 밤에 거기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교민들의 필요로 갑작스럽게 방문했다는 건 과연 사실일까요? 2016년도 8월에 그 국회의원 분들이 출장으로 뉴칼레도니아를 갔었던 걸 확인을 해서요. 2016년도에 여기 국회의원들이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 연락을 저 받은 적도 없고
여기서 뭐 저기 뭐 여기 정치인들이랑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그런 거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요. 아 일반 관광하러 왔다 가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출장 결과도 꼼꼼하게 작성되거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할 것인지도 확정짓지 않은 채 떠난 출장. 제출된 보고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출장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을까요? 방문 국가의 출장 일정을 비교해봐도 차별성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외 출장비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준비해놓는 거 뭐 과감도 아니죠. 뭐 꽃다발부터 와인부터 해갖고 뭐 아무튼 뭐 하는데 그때 먹을지 말지 모르는 식사 뭐 이런 거 다 준비 예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지 뭐. 어? 국회의원이 오면 대상하지 기대하고 하는데 와서 여기는 워낙 고산이에요. 김무성 같은 그 사람을 왔다가 아팠어요. 그냥 가고 그냥 우리는 다 정치하는 사람 모두 와서 여기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일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한 번도 없어요.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에 대해 마땅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 내부 고발자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회의장이 지시해가지고 의원들 해외 연수를 또는 외유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를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정말 이 실태가 다 공개되면 국회 폭파시키자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지 일을 하러 온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 교민의 지적이 전곡을 찌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른바 국회 소속 의원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지원되는 예산은 올해만 122억 원. 이 많은 돈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는 것일까요? 여의도 상공에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이 떴습니다. 8천여 명이 모여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한 행사에 국회의장까지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총재 이동섭 의원은 직접 격파 시범까지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 직원분들 안 계시나요? 일단 자금 사정 때문에 지금 직원들 지금 구조조정하고. 행사 주관을 맡은 이후 직원 25명을 정리해고하고 곧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그렇죠. 11월 21일 날 이제 국회의원 회관 이동섭 의원실에서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이사회가 이날이었었고요. 이때 와서 브리핑을 해달라라고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첫 대면을 국회에서 이동섭 의원실에서 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다 후원 비용을 낼 수 있는 업체가 비용 지급 계획을 묻자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측은 태권도 단체들의 후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돈을 못 받았다. 국회의원은 한 3억, 그다음 대한 태권도 연맹이 2억. 그다음 태권도 진흥재단이 1억, 태권도 세계 태권도 연맹이 1억,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스포츠 토토 예산이 한 5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하면 충분히 뭐 5억에서 한 7억은 이제 모여질 수가 있겠다. 이게 이동섭 의원 측에서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9월 결성된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은 국위 선양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 60여 명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본청 안에 태권도장도 열었습니다. 국회 내에 태권도. 단체 결성을 주도한 것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태권도 공인 9단으로 알려진 이동섭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자님. 한번 준비! 이 의원은 태권도 국기 지정 법안을 대표 발의할 만큼 남다른 태권도 사랑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반칙했으면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과 행사 주관 업체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약정서엔 행사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급 날짜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태권도 단체에 후원 요청을 보낸 것도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에는. 근데 보통 이런 공문은 그 요청하는 건 마음대로 일단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우려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이 왔고 네. 저희가 이제 태권도의 세계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네. 어디로 입금하신 거예요? 공문에 보면 태권도 연맹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명칭 사용 승인만 했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연맹 쪽에서 후원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안건을 저희가 이사회에 상정을 했었고요. 이사회에서 좀 그 부결이 돼서 저희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던 연맹 측의 주장과 달리 취재 결과 후원금이 지급된 건 500만 원뿐. 업체 측은 이마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사에 7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지만 연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은 출범 초기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국회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 만든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등록된 지 3년이 지난 법인으로 제한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은 설립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이 집행된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반대 의견을 낸 박용진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자기들 돈이 아니라 국민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물며 동료 의원들이 안 된다, 이거 원칙이 안 맞다고 그러면 삭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 국회 사무처 지침 따위는 무시해도 될 겁니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처 이제 약간 어색한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무처에서 이건 내부 지침이 뿐이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키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뭐 개정할 수도 있고 내년에 꼭 개정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회의 이후 관련 지침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이상 된 설립 단체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국회 내부 지침을 바꿔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의 보조금 지급을 요구한 최도자 의원을 만났습니다. 태권도 예산 때문에 그건 3년이 못 됐는데 그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는데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그 뭐야 얘기가 되다 보니 이것을 그 뭐야 그 전부터 이런 경우에 세우려고 보니까 이런 이제 그 걸림돌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기에 놓인 태권도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원.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의 총재이자 이사인 이동섭 의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먼저 행사 진행비 지급 책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 태권도연맹 관련해서 네. 그 행사에서 이제 어떤 돈 관련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네. 그거에 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그 아 이번에 저 기네스북 행사 말씀하는 거죠? 네. 그건 잘 아다시피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때문에 네. 명예직으로 총재, 부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나 어떤 행사나 그다음에 그런 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회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소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통과됐고 아까 국회 태권도 연맹이 국회의원 108명이 등록되어 있는 국회 등록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태권도가 퇴출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권도 연맹에서 정부와 국회와 그다음에 국민과 태권도 관계단체들이 하나 힘을 모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떳떳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 행사 주관 업체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국회 사무처를 찾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연맹과 해결하라며 선을 그었고 업체는 이동섭 의원과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대리석을 구매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 행사에 대리석 필요 없는데 왜 대리석 구매하느냐 그랬더니 이동섭 의원실에서 이거 구매하라고 빨리 입금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날 그 대리석 20장을 깨는 그 격파 시범을 보인다고 본인이? 예, 그걸 사오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금고예요. 이동섭 의원의 금고 역할, 개인 사금고이자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 사금고죠, 완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그로 인해 파산 지경에 이른 민간업체. 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의원단체가 예산을 받는 과정을 보니 별다른 견제나 감시장치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감시도 없고 영수증도 없었다는 돈. 이 특활비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무려 240억 원이나 집행되었습니다. 은밀하게 의원실로 전달된다는 특활비.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무처에서 나와서 주는데 배석자 아무도 없이 예, 두 사람만 만나서 주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받은 돈이 천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국정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국회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을 합니까? 무슨 정보활동을 합니까? 그런 활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만 사용되는 줄 알았던 특활비는 국회의 공공연한 비밀로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의회의 곳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011년 홍준표 전 대표의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1억 원이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국회 활동비라고 받으면 그거 나한테 넘으면 내 돈 아닙니까? 그 집에 갖다 준 게 무슨 그게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거예요. 같은 시기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로 썼다는 신계륜 전 의원의 발언 역시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꼬리표가 없다는 돈 특활비.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 지출 결의서에 특활비 240억 원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PD수첩은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의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1층이 안 돼서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앞에 빌도 가서 정리하거든요. 힘들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저기 지금 JP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그게 좀 끝나고 나면 좀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차기 의장단 이제 원구성이지 아직 이제 협상 중인데 의장 들어오시기 전에 뭐 전직 의장이 그렇게 훈수를 하는 게. 또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고민 끝에 특활비의 사용처를 밝힌 의원을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종걸 의원. 뭐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5선씩 하셨으니까 특활비 어떤 식으로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의 목적, 명목, 용처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그냥 예, 특활비입니다 이러시나요? 그렇죠. 명목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뭐 그거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어디에 썼냐라고 물어본 적도 없고 통제된 적도 없었고 막말로 그때 당시에 그 홍 대표가 뭐 모아서 몇 억을 가지고 모아서 그걸 집에 갖다 줬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써도 누가 뭐라고 그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원님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 이제 월 짝수달과 호수달이 지급액이 좀 달라요. 이종걸 의원실이 공개한 2015년 6월, 7월 원내대표 운영비 내역입니다. 짝수달인 6월에는 6,700여만 원, 홀수달인 7월에는 4,500여만 원, 두 달간 받은 특활비가 1억 1,200만 원입니다. 필리버스터 때 그때는 의원들이 밤새고 24시간 내내 대기하고 또 계속 계셔야 되니까 그때 저희 그 저희 국회 본회의장은 이제 의원들이 많이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특히나 그 의원 그 생활 보조를 위한 뭐 지급하는 무슨 야식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보조하는 비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활비를 의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용도로 써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석 부대표와 대변인에게도 달마다 200만 원씩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고 합니다. 기자나 의원실을 찾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뭐 정치하는데 특별히 이거는 좀 뭐랄까 이거는 진짜 특활비 써야 될 어떤 뭐마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문제되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좀 가외적인 어떤 급여 이런 성격으로 특활비가 쓰여진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국회의원은 월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에 입법 활동비 항목이 포함된 데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명목으로 지원 경비도 따로 지급됩니다. 그런데도 특별 활동비가 필요한 걸까요? 참여연대는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볼수록 이유가 더욱 분명하다고 합니다.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마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240억 원의 특활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아간 것은 다름 아닌 농협. 목돈이 이 정체불명의 급여 쓴 경비 통장으로 한꺼번에 꽂힙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년 총 3년 동안에 59억이 꽂혔는데요. 그러니까 연 단위로 하면 한 20억씩 꽂힌 거죠. 수령인 옆에도 급여 쓴 경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2의 월급인 셈입니다.
그 돈은 특활비 통장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거는 사무처에서 넣었겠네요? 그렇죠. 사무처에서 이 급여성 경비라고 되어 있는 이 통장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을 받은 것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무처가 밝히지 않는 이상 이 급여성 경비의 수령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무처의 그 담당 운영지원과장이 의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럼 국회 안에서도 운영지원과장만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지원과장하고 그 실무를 하는 실무자 정도는 좀 알겠죠. 사무총장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번 공개를 통해 처음으로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 직책을 맡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활비의 정확한 액수가 밝혀졌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지급된 특활비 외에 추가로 집행된 1천만 원이 있다는 것. 이 돈은 법사위 소속 구성원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씩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무처 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이 가장 많은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보다 법사위 의원님들보다 수석 전문위원이 돈을 더 받으셨던데 특활비를. 저도 뭐, 몰랐어요. 예, 그 법사위 의원들은 초선도 아닌데. 예. 중진들인데도 훨씬 높다. 저도 그게 특이하더라고요. 그 입법 그 외 전문위원들은 막 150씩 받고 의원들은 100, 뭐 60 받은 의원도 있고요. 훨씬 세요, 사실. 수석 전문위원은 어떤 존재일까요?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하는 수석 전문위원은 초재선 의원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1월과 2월 당시 국회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에게 들어간 특활비를 살펴봤습니다. 상임위 활동비 포함 총 4,350만 원입니다. 그의 경력을 통해서 사무처의 인사구조 일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그 전문위원 검토 의견, 이게 되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뉘앙스가 안 좋다거나 뭐 무리가 따른다거나 뭐 선진국의 입법례가 없다거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힘을 탁 얻죠. 합리적으로.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국회 검토 보고서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종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수석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모 생명보험사의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19대에 발의됐지만 20대에도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수석 전문위원이 숨은 권력이 아니냐는 의혹은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보다 수석 전문위원이 로비 대상으로 떠오른 건 2009년. 정무위원회 소속 정순영 수석위원은 수천만 원의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준 개출한 액수가 각각. 정 전 수석위원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 사장에게 보낸 문자에 등장했습니다. 입법 노력에 대한 자신의 공을 언급하며 삼성증권 고문직 연장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인물이 정순영 전 수석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방치되어 온 국회 사무처.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국회 사무처라든지 예정처라든지 기타 국회 직원들을 불러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국회 감사를 하는데요. 국정감사도 하긴 합니다만
진정으로 정말 그 감사도 아닌 아주 물방망이 감사죠. 예, 감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도가 감시도 안 해주지. 뭐 지금 자기가 주인이지. 교량을 요란해서 사는 8년 지나면 하고 그거를 업무를 세세하게 들여다볼 통로도 없고 컨트롤할 수 있는 해방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이 승계로운 직장이었던 거지. 그 당시가. 그러니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가 뻥뻥 터지는 거고 사실은 얘네가 버티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대법원까지 가서 전범계를 그렇죠. 지네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딴 정부 부처는 이렇게까지 진행하지 않으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회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가든대 대연자 특집 대한민국 국회예요. 저희가 일단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누구한테요? 국회 사무처 관계자 뭐 설명해 주세요. 없어요. 하실 분이. 네? 인터뷰 하실 분은 없으시다고. 인터뷰 하실 분이 직접할... 없어요? 아니면 없어요. 네, 어느 분이 하시려고. 어느 분이. 아니 왜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질문지를 그러니까 일단 받아보시고 지금 받아봐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 공식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내부 촬영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공식 촬영 허가를 받았지만 회의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국회 사무처는 회의실도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아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간판, 회의실에 있는 빈 의자들, 명패 찍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이게 허가가 안 나올 상황인지. 제작진은 아직 국회에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작된 특활비 정보 공개 청구. 국회는 의정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채 버텨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 비밀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민들은 보다 투명한 국회와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 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제식구인 국회 사무처를 감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뜨거운데 46일 만에 열린 국회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지 7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제 특권 뒤에 숨는 국회가 아니라 투명하면서도 본래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국회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